그래서 영국은 계획을 이뤘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 수에즈 운하를 어떻게 했다? 차지하게 됐다. 근데 이 수에즈 운하를 차지를 하고 나서도 수에즈 운하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이집트 자체를 보호국화해요. 보호국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딱 얘기해 줄게. 식민지 전 단계예요. 식민 지배하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이 이집트를 보호국화함으로써 영국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지배권을 영국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 이집트에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쭉 있는 정책, 바로 영국의 가로지르는 종단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12시 됐어요. 자, 그래서 종단 정책을 영국이 실행을 하게 돼. 근데 우리 프랑스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No, 프랑스 가만히 있지 않아요. 프랑스 조금 더 힘내봐. 우리 프랑스는 요 위에 있잖아. 그래서 바로 밑에 알제리에서부터 사자로 유명하죠. 여러분도 영화 보지 않았어? 마다가스카르? 자, 여기 마다가스카르까지 쭉 이어주는 우리 가로지르는 것을 횡단하다라고 하죠. 왜? 우리 도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가는 게 뭐야? 횡단보도잖아. 그쵸? 그래서 알제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로지르는 무슨 정책? 그렇지. 횡단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애들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 가로로 쭉 오고 여기 세로구나. 세로로 쭉 오고 가로로 쭉 오면 언젠간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그치? 언젠간 부딪혀. 어디에서 부딪혀? 수단에서 부딪혀버려. 이걸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 그런다? 파쇼다 사건이라고 한다. 파쇼다 사건.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쭉 케이프타운이야 맨 밑에 케이프타운까지 쭉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종단 정책과 알제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횡단하는 이 횡단 정책이 파쇼다에서 땅 하고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땅 하고 부딪히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맞붙게 된 거잖아.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맞붙게 됐을 때 프랑스가 주춤 지나가 양보해요. 싸우지 않아. 양보해. 자, 그래서 양보를 해가지고 이집트가 우리 지나가게 하면서 이제 쭉 어디까지 내려온다? 케이프타운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무엇이 바뀌냐? 이 영국의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됩니다. 어떻게 구체화가 되냐? 자, 이집트의 수도 어디예요? 그렇죠. 카이로. 그리고 남아프리카 어디까지 내려왔다 그랬었죠? 케이프타운. 이집트에서부터 케이프타운까지 쭉 있는 무슨 정책? 그렇지. 종단 정책에 입체감을 더하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의 선분에 지나지 않죠. 자,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서 이게 도형이 됩니다. 보십시오. 자, 케이프타운에서 영국이 300년 동안 수탈했었던 식민 지배했던 국가 어디예요? 인도. 자, 얘들아, 인도 어디 있니? 여기 있지. 여기 인도잖아. 여기죠. 여기 인도잖아. 그래서 인도까지 이어주는 삼각형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정책을 삼시 정책이라고 불러. 이집트의 카이로, 케이프타운의 키어. 그러면 선생님, 인도는 어디예요? 캘커타. 인도의 캘커타. 이제 콜카타라고도 합니다. 교과서마다 살짝씩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키어이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지. 그래서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한다? 네, 3C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총 정리를 해보니까 더 이상 정리해주지 않을 거다. 선생님은 더 이상 필기를 남겨놓지 않을 거고 오늘 필기 검사는 무조건 할 것이야. 자, 봤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초기에 이 제국주의에 뛰어들었었는데 우리 영국은 어디서부터 어디?
이집트, 카이로부터 어디까지? 케이프타운까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이어주는 무슨 정책? 그렇지. 종단 정책을 펼쳤고, 프랑스는 알제리에서부터, 그렇지. 마다가스카르까지 이어주는 횡단보도, 그렇지. 횡단 정책. 자, 수단에서 부딪혀요.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파쇼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파쇼다 사건. 누가 양보한다? 프랑스가 양보를 해주게 된다. 자, 그래서 영국은 이 종단 정책에 입체감을 더합니다. 입체감을 더해가지고 그들이 수탈했었던 인도라고 하는 식민지에 어디까지? 네, 콜카타 또는 캘커타. 캘커타까지 이어주는 무슨 정책? 키읔이 3개 있네. 키읔이 이집트의 카이로. 이렇게 하면은 키읔이 세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정책이라고 한다? 3? 그렇지. C 정책이라고 한다. 3C 정책을 펼치는 거야. 자,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건가요? 유럽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돌적으로 식민지 팽창 정책에 이제 본인들도 뛰어들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벨기에. 벨기에는 콩고를 사유화를 합니다. 콩고가 선생님 어디예요? 여기 가운데 보면 콩고 민주공화국 보여야되나? 그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었었지만 이 콩고라는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콩고가 왜 선생님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곳이죠? 고무 생산지거든. 고무를 생산할 수 있는 고무 생산지. 대부분의 고무가 다 콩고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콩고를 벨기에가 차지하려고 그래. 자, 그리고 어디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지, 독일도 움직이게 되는 거야. 자, 독일의 움직임을 보려면 지도를 조금 올려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독일 보이죠? 어이구! 아프가니스탄을 보여준다고? 네,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네요. 잘 보이시죠? 혹시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자, 독일의 수도 어디예요? 그렇지,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에요. 여기가 베를린이죠. 자, 베를린에서부터 그 비잔티움 제국,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이 오늘날에 어디라 그랬지? 이스타요이다. 어디라 그랬죠? 맞아요, 이스탄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탄불. 여기 뭐라고 부른다고? 비잔티움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이라크의 수도는 어디일까? 이라크의 수도는 어디일까? 아하, 몰라요. 네, 바그다드. 자, 그래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다 뭘로 시작하니, 지성아? 맞아, 비읍으로 시작해. 비읍으로, 비읍 소리가 나는 알파벳은 뭘까? 오! 정답! 와! 맞아요. 바로 이 정책은 무슨 정책? 비읍, 비읍, 비읍이라고 해서 3, B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3C 정책과 3B 정책이 막 확장되고 하다가 결국에는 기어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팽창해서 뻥 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 무슨 전쟁이다? 세계? 네, 1차 대전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네, 세계 1차 대전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페르디랑드 르셉스 얘기 조금 더 궁금하지 않아 얘들아? 르셉스가 저렇게 결국에는 운하 만드는 거 다 열심히 다 선구적으로 계획을 해놨는데 결국엔 만드는 게 실패했었잖아. 우리 지구상에는 바다와 바다를 잇는 인위적인 수로가 두 개가 있어. 근데 첫 번째는 수에즈 운하였지. 근데 수에즈 운하 프랑스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가게 되냐? 자, 운하 할아버지, 운하 아저씨였었던 우리 페르디낭드 르셉스, 이번에는 이 대서양을 건너서 바로 요 지역으로 보게 됩니다. 북아메리카와 어디가 있어?
남아메리카까지 이어지는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다 대륙으로 이어져 있지 얘들아. 이 대륙이 뚫려만 있으면 해상무역하기도 좋을 텐데.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 여기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를 갈라놓겠다. 바다랑 바다를 잇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이었으니 이번에는 프랑스가 조금 더 쉽게 운하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공사를 막 해. 근데 프랑스의 포부도 클 거 아니야. 르셉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운하를 만들면 돼.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더니 무슨 문제가 닥쳐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 두 번째는요, 이 바다의 수위가 달라요. 이게 두 가지 문제였어. 수위가 다르면, 얘들아 봐봐,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물통에 물이 이만큼이 있고 여기는 요만큼이 있어. 그러면 이 벽을 허문다고 하면 갑자기 물이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넘쳐버리겠지. 그치? 막 잔잔하게 막 이렇게 평평해질 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과학 실험에서 나오고 바다라고 생각했을 때 물이 칵 넘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대륙이 잠길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아, 이거 어떡하지? 심지어 이 공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골치 아픈 공사잖아,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공사인데 사람들이 공사하다 계속 픽픽 죽어나가는 거야. 열병, 오한. 뭐지? 이거 왜 이러지? 결국에는 프랑스가 공사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중단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혹시 왜 이집트에서도 운하를 옛날에 기원전에 몇 번이나 만들려고 시도했단 말이야. 근데 파라오의 꿈에 몇 번이고 신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집트의 운하를 절대 만들지 말라 그랬어. 왜? 외세의 침입이 잦아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집트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막 초조한 거야. 이게 설마 운하를 만들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돼. 근데 미국이 노클라죠.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 미국이 이번에는 이 운하 사업을 본인들이 사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프랑스는 말려요. 되려. 싫어서 말리는 게 아니라 왜 말렸었냐면 죽잖아, 사람들도. 수위도 다르다. 이거 우리가 팔긴 팔 수는 있는데 너희들한테 조금 미안한데? 근데 미국이 사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까지 만듭니다. 그 나라가 바로 파나마입니다. 파나마라고 하는 국가를 건국한 다음에 본격적인 운하 건설 사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죽는 이유를 먼저 캐치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었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크롬웰도 이것 때문에 죽었죠? 말라리아 때문이었어. 말라리아는 모기로 감염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옷을 물리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숲도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모기가 없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위가 다른 것은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다 파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을 다 세우는 거야. 물길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쪼개어가지고 나눈 다음에 수위가 다 차이가 난다 그랬었지? 그치? 근데 갑자기 이거를 한 번에 딱 해버리면 넘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관을 내려. 그러면 평평해지지. 그럼 배가, 이쪽에 있던 배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지. 그럼 이 관을 또 내려. 그럼 물이 또 평평해지지. 그럼 또 지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만들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최근에 한 2년 전에는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에즈 운하에 에버그린호가 선박이 좌초되어가지고 아무런 배도 이동하지 못했었던 사건이었었는데요. 이 사건까지를 뉴스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프리카 독립국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에즈 운하 좌초된 선박 에버그린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0초짜리입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한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조만간 물에 뜰 것으로 이집트 당국이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현지 시간 28일 오전 만조의 에버기븐호가 뜰 수 있을지 자, 여기가 지금 바다랑 바다를 뚫어놓은 인위적인 수로인데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 사선으로 딱 틀어 막았죠. 그래서 다른 배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다른 배들은 다 나와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희망봉을 찍고 건너가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었고요. 사상 초유였어요. 이런 적이 최초였습니다. 이렇게나 큰 대형 컨테이너, 약 400미터가 되는 엄청난 길이의 이 컨테이너선이 막아선 거, 그리고 나서 이 운하가 꽉 막히게 된 거, 이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약간 400m라고 하니까 이 길이가 조금 여러분들도 가늠이 되죠? 100m만 넘어도, 길이가 100m만 넘어도 굉장히 큰데, 400m라고 하니까. 근데 100m 하면은 또 뭐 생각나? 정화의 함대 생각나지 않아? 전화 주세요.